안녕하세요. 다들 안 주무시고. 저는 요즘 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배고프. 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과제는 있나 봐요. 학교 지금 개학을 안 하지 않았나? 언니 안녕. 와, 김지욱도 아직 안 자는구나. 아이고. 과제는 또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여름방학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온라인 강의. 저는 이제 대학교랑 거리가 멀어졌죠. 저 졸업했으니까요. 진짜. 학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왜 신고해, 나를. 신고 왜 해요? 아니, 그 비싼 학비를 받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도 되나? 라고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어? 무슨 댓글이었지? 몰라. 못 봤어. 아, 후덕하세요, 이건가? 김지욱. 지우 오빠 말은 저기 안 보셔도 돼요. 아니, 저 오늘 오랜만에 공연을 보고 왔어요. 오늘 저기 블루스퀘어 갔다 왔어요. 같은 티만 입는다 그래서 혼자 찔렸잖아, 방금. 나 이거 잠옷이고, 자주 입는 옷인데. 아, 블루스퀘어에 지금, 저기, 영어로 하는 뮤지컬 하고 있죠. 넹, 저의 어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죠. 샹들리에 떨어지면서 나오는 그 오버추어 들으면 소름 돋죠, 아직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공연이 롱런하는지는 알겠어요, 정말. 음악이 주는 힘이 너무 커서. 아, 다들. 아니, 근데 저기 주말이라 그런지 관객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킹키면은 저저번 시즌에 보셨나? 저도 교수님 하고 싶네요. 다들 많이 안 주무시네요. 아이고, 100명이 넘으셨네. 넘었네. 넘으셨네. 아, 줄풀,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예쁜 공연을 해가지고. 대학 다시 간대. 오페라 유령 노래 다 좋아하는데 오늘 좀 특히 좋았던 게그 노래 제목을 나나나 돌아올 수 없는 곳 그건가? No return 그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랑, 아, 원래 마스카레이드는 되게 좋아해요. 가면 무도회 노래. 막 따로 노래하다가, 그 마지막에, 약간 거의 막바지에 다 같이 서가지고 삼각형 다이아몬드, 에, 삼각형 대형 같은 거 계단에 쫙 서가지고 다 같이 마스카레이드 하는 그게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강형석 오빠,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야? 참이 보러 갈게. 오빠의 그, 약간, 뭐랄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웃기다며, 그거. 못 봤어. 오, 예술 경영 지망생분. 화이팅 하세요. 아,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완전 저음이죠? 노래할 때랑은 완전 다른 저음. 조한나 꾀꼬리 소리 없어진 것 같은데요, 벌써. 오, 저 넷플릭스 너무 좋아하죠. 요즘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엄청 봐요. 아닌데. 완전 깨꼬린데. 아, 누워있지 않아요. 기대 있어요. 누워서 예쁜 건 저기 탤런트 분이시고, 저는 기대 있기 때문에. 좋았나. 넷플릭스 저 되게, 신작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에, 그 뭐였지? 아, 모던 패밀리 되게 좋아해요. 모던 패밀리 다들 보세요? 보셨어요? 시트콤인데, 아, 교훈도 주고, 마지막에는 따뜻함도 있는, 약간 병맛. 아, 멜로가 체질 마저 봐야 되는데. 다들 저희 모던 패밀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재밌어요. 보고, 네, 꼭 봐주세요. 저기, 시즌 1부터 저도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시즌 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저 내일 내일 마리키리 보러 가요. 내일 다혜 언니, 이범소리 배우 보러 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1회 봤어요. 미도 언니랑 저기 태유 오빠도 나오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아는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손수건 필수? 오케이. 내일 유지 언니랑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마스크 무조건. 내가 저 공연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태가 언제 좀 수습이 될지 모르겠네요. 2편 아직 못 봤어요. 봐야겠다. 보통 저를 잘못 알아보세요. 무대랑 너무 다른가 봐요. 아, 얼마 전에 마스크 사려고 집 앞에 약국에서, 저는 93년생이라 수요일에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줄을 서볼까 했는데 아침에 이미 다 나가고
없대요. 제가 한 11시쯤 갔더니 이미 빵. 그래서 좀 갖고 있던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나름 미세먼지들, 배우들이 미세먼지에 좀 약간 민감하시니까 하니까 좀 미리 사뒀던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전미도 배우님이랑도 아세요? 네. 저 스위니 토드란 작품을 오디 초연을 처음 같이 했었습니다. 7시부터 줄 서서, 아, 그래야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갖고 있는 게 조금은 있어가지고 다음 주 도전해 볼게요. 말을 못 거신다고? 아는 척 해주세요. 레베카가 벌써 6연이 되는 거예요? 5연째인 거예요, 지금이? 많이 했구나. 답이 안 고. 뭐야, 오빠, 안녕. 제 남편이 들어왔는데요. 오빠 지금 로로탕 아니야? 지수 러빗? 제가 언제 러빗을 했지? 잉? 아, 오빠, 이혼이라니. 우리 이혼한 거 아니야. 펜실베니아 최고 갑부 아니었나, 우리? 아, 로로탕 떡볶이 먹고 싶다. 차돌 떡볶이. 코제트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장. 진짜 헷갈렸는데. 오빠도요. 마스크 꼭 끼고 손좀 씻고. 아유, 줄리, 저기 공장 안무랑 노래 동시에 하기 아주 힘들다고요? 케이트, 저도 그리워요. 맥고원. 나이 제한 걸렸대. 요즘 바깥 출입을 막 엄청 자유롭게 할수 없으니까 정말 다녀왔던, 제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녔던 곳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순간의 감사함이 또 새삼스럽게 들더라고요. 체질? 한의원 체질을 팔체질요? 저 목양. 옥주연 언니와 같은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소고기 자주 먹으러 갔어요.
목양 체질에는 소고 웬만한 고기가 다 맞는데 소고기가 1등 보양식이래요. 프랑크푸르터는 저기 예은 언니가 잘할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뒀죠. 금양은 모르겠어요. 근데 박지연 언니가 금체질이에요. 금음일 거예요, 아마. 보통 금체질들이 좀 이렇게 날씬하시대요. 되게 체구도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쭉하고 날씬한 사람들이 보통 금체질이래요. 코딱지들 언니들은 저랑 체질이 다 달라요. 얼마 전에 예은 언니도 갔다 왔는데 수양 체질이라 그랬고 아니다. 아, 맞다. 수양 체질이고 아니다. 수음 체질. 수음. 이고 그리고 제가 목양 그리고 지연 언니가 금음. 이게 뭐지? 고기, 저도 고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저는 회 없어도 돼요. 한의원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광고성, 홍보성 같아서. 저 지금 립은 색깔 있는 건 아니고, 저기, 입생로랑에서 나오는 볼립 때, 뭐, 그런 틴트? 약간, 립밤인데 약간 색깔이 좀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막 립스틱처럼 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닭 없이 못 사세요. 저는 소. 먹는 재미도 없으면 그거 할때 그냥 제 얘기 같아요. 왠지 저기 크리무상 언니는 금음 같아. 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아니, 금음 나왔다고 어떻게 목양이 나오지? 진짜 다른 체질인데. 아, 이건 뒤에는 커튼이고요. 이게 베개예요. 정훈 오빠, 안녕. 안전해. 저 완전 빵 같다고요? 빵빵하다는 거죠? 침 나왔어. 왜 그래? 왜 약속이 없어졌어? 이따 연락해. 저는 빵보다 밥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복숭아 같단 얘기를 최근 들어 좀 듣는 것 같아. 복숭아.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던데. 단발.
처음에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줄이 긴 머리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탈색을 계속하고 있었어서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참에 한번 잘라보자 해서 잘랐는데 옛날엔 단발이 안 어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이 좀 변했나 봐요. 좀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밥심이죠. 근데 지금 한 3, 4일 전 약간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싶으면 탄수화물을 한 단기로 좀안 먹어요. 삭발은 이상할 거야. 안 그래도 이렇게 머리 자르고 지연 언니 만났는데 머리가 똑같더라고요. 저 탄수화물 안 먹고 저는 삼시세끼 고기만 먹은 적도 있어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고기 있으니까 처음에는 밥이 생각 안 나다가 고기를 먹으니까 밥이 나중엔 더 땡기더라고요. 고기에 저기 소고기에는 저기 와사비 제일 좋아하고 알러지? 먼지 알러지. 강아지 침 알러지. 딱히 뭐 없어요, 알러지는. 고기 앞으로 가라. 아, 와사비 깔끔하죠. 아니, 먹고 싶네. 아니야. 저 채식도 좋아해요. 야채도 너무 좋아해요. 고기랑 바닐라 라떼는 음식과 그러니까 끼니와 디저트이기 때문에 같이 이거 고를 수가 없어요. 준호 오빠 안녕하세요. 음악 잘 듣고 있어요. 저 마라탕, 마라샹궈도 좋아하고 마라탕도 좋아해요. 아, 제주도의 바닐라 라떼 맛집. 너무 멀다. 제가 서울은 동네별로 이렇게 뭐 대충 알겠는데, 제주도는 사실 태어나서 뭐 진짜 10번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엔트로사이트인가? 거기 맛있던데. 여기 한남동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생겼더라고요. 댓글이 되게 많아서 놓치는 것도 많은데 잠시만요. 한남동 스벅 안녕하세요. 기억나요? 마라가 목에 안 좋다고요? 맵게 안 먹어요, 저는. 마라 맛 많이 나는 것도 잘못 먹어서 그냥 마라 향? 이태원에요. 챔프 커피. 바닐라 라떼는 아닌데, 거기에 이태원에 이태원, 저기, 챔프 커피에 이태원 커피라고 있어요. 아, 그거 진짜 맛있음. 사투리 나와. 아, 진짜 맛있어요. 대구의 폴바셋. 서울에도 있죠. 마라 전골. 저 머리 갈색인데 노란 조명 받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아, 챔프 커피, 진짜. 근데 저는 폴바셋의 바닐라 라떼는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1등은 아니다. 뭐, 폴바셋 바닐라 라떼와, 커피빈 바닐라 라떼가 있으면 커피빈 간다. 심세정은 저기 킹하드 할때 자주 갔죠. 커피 아인슈페너도 가끔 마셔요. 근데 크림이 달아야 돼. 심세정의 급빵 맛있더라고요. 감자 포카차? 감자 들어간 약간 얇은 빵 위에 감자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 피자도 아니고 감자 무스 같은 게 올라간 거? 배도 차고 맛있던데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앙버터 빵을 좋아해요. 근데 앙보다는 그냥 버터프레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상수역 홍대 이쪽이 좀안 친해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거기 진짜 힙한 데 많다던데. 거기도 맛있더라고. 메뉴팩트 진짜 뭐 워낙 유명한 곳인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원두도 선물 받아서 먹고 있는데 맛있고 플랫 화이트도 진짜 맛있었어. 그래, 거기가 좀 먹을 게 많더라고요. 힙한 곳이. 유익한 인간. 근데 좀 약간 요즘 달달한 걸 조금 일반 라떼랑 바닐라 라떼랑 좀 반반 먹고 있어요. 나름 관리랄까? 카멜 맞다. 카멜도 맛있지. 카멜은 생긴 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그 글씨체 너무 예뻐. 카멜. 오늘 더블 캐스팅 못 봤어요. 오늘 한거 맞나? 어젠가? 오늘이죠? 못 봤어. 최근 거못 봤어요. 호랑이는 제가 가봤죠. 제 커피 계정에 소개를 했답니다. 호랑이 라떼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소하지? 시럽 탄것 같이 고소해요. 프리츠는 근데 조금 셔요. 근데 가끔 프리츠 원두도 사와요. 거기 빵도 파니까. 오호. 저도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제일 제가 언제든 배우랑 관련이 가장 있는 그런 과를 찾다가 인문계과 중에 그래서 온 거죠.
이거 하트가 계속 나오네? 이거 계속 누르는 건가? 어, 뭐야? 돌아갔어. 베레모도 좋고 책 넓은 모자도 좋아요. 어떤 모자든 그냥 썼을 때그딱 썼을 때 예쁜 모자? 기준이 없죠? 아, 누르는 거구나. 달고나 커피 실패했어요, 저는. 아니, 제가 그날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디카페인 원두로 했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물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근데 모자 딱 썼을 때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내 거다. 그럼 바로 이렇게 타는 거죠. 아, 저는 근력이 쓸데없이 나가는 걸안 좋아해서 저 이거 샀어요. 이거 쉐이커? 뭐라 믹서기? 아닌데? 뭐라 그러죠? 전동 거품기. 저 카누 했어요, 카누. 카누 그 디카페인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태양 커피 알죠, 서초동. 거기도 너무 맛있죠. 2번인가? 난전 2번으로 주문하거든요. 라떼 위에 크림. 뚜껑 달린 병에 넣고 흔들면 1분 안에 된다? 꿀팁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 베개 이케아 맞아요. 100만 명이 샀다는 그 이케아 그 베개예요. 저도 보자마자 예뻐가지고 샀어요. 휘핑기? 휘핑기. 핸드믹서. 거품기. 그거. 아, G7 커피 날짜 많이 지나서 버렸는데. 오빠, 안녕. 내일 러닝 안할 거니까 잘 아직 늦게 자도 돼. 지슈튜브? 아, 톤 입구가 좁으면. 그러면 약간 보틀 같은 거 해야겠다. 저 유튜브 같은 거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오늘의 TMI가 뭐예요? 오늘의 쓸데없는 정보? 오늘의 too much information? 쓸데없는 정보 죄송해요. 오늘의 TMI. 아, 오늘의 TMI. 나는 오페라 유령 보러 가서 입체 자석 7천원 주고 샀다. 아, 노래 커버 영상 그 취미로 했던 건데 그게 그 친구랑도 잘 만나기가 힘들고 대구에 사는 친구라 가지고 좀 자주 만나야 될 텐데. 아, 입체 좌석 아니고 입체 자석. 마그넷. 마그넷 입체 마그넷 3D 마그넷. 고민하지 말고 사셔야죠.
고민은 결제를 늦출 뿐. 그거 사고 싶었거든요. 그 뭐야, 녹여가지고 도장 찍어내는. 근데 그건 좀 참았어요. 아, 저 수시파요. 수시파. 수시 플러스 면접 보고 들어왔어요. 실링왁스 그래 그거요. 예뻤는데 그게 도장이 저 팬텀 가면이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람 편지에 제가 팬텀 가면을 찍어줄 순 없잖아요. 제가 팬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았어요. 저도 인터미션 때 달려나가서 사왔어요. 그 봉투 봉인 할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 편지, 네, 자주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카드라도. 뮤과? 뮤과가 뭐지? 뮤지컬과? 힘들겠다. 파이팅 하세요. 진짜 입시가 진짜 힘들다던데. 그러니까 저는 입시를 사실 준비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친구들, 또래 배우들 보면은 진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파이팅 하세요. 전용 실링 왁스가 제작이 되나요? 도장 찍으면 이지수 적히는 그런 거예요? 내 사인 모양이나 아니면 약간 내 얼굴은 좀 무섭겠다. 사인 모양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찍어주면 예쁘겠다. 아무리 봐도 S석 정도. 팬텀이 공연을 보러 갔겠어요. 크리스틴을 보러 간 거니까. 제작하고 싶네요. 제 사인 그냥 필기체인데? 필기체에 이지수 쓰고 하트. 수시 내신 낮진 않았죠. 그냥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와, 시간이 2시 반이야. 2시 23분이야. 줄풀. 주름? 이거. 원래 있었나? 나이 들어서 생겼나? 이거. 공장. 보조개?
저는 사랑니가 없어요. 사랑니가 뿌리가 네개다 없대요. 타고나길. 나이 없대. 나이 안 생겼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사랑니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엄청 붓고. 이게 진화된 거래. 아, 진짜로요? 네개다 없대요. 아, 레드벨벳 조이 너무 예쁘던데. 레드벨벳 조이가 저보다 어려요. 저보다 동생인 남배우? 있죠. 재범이. 신재범이. 사랑니 얘기에 이렇게 댓글이, 부러움의 댓글이 이렇게 달린다고? 재범이도 있고, 앙상블 친구들 중엔 되게 많아요, 꽤.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아이유님과 동갑이죠. 우, 콜라보. 제가 원하는 바죠.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이지은님께서 저를, 저의 존재도 모르실걸요? 매복 사랑니. 이름도 비슷한데 참 만나고 싶네요. 이지은님. 거기에 이지혜 언니도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이지은, 이지수, 이지혜. 아, 저희 조안나 둘이 더블 됐을 때 자매냐 그랬거든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또 이지가 있나? 이지가 있나? 이지혜, 이지수. 점? 점 많아요. 빼야 되는데. 이지훈, 아, 남자 말고. 이지민 배우님은 저 이름 바꾸지 않았나? 아, 지숙 언니 있구나. 맞아, 지숙 언니도 있다. 어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지. 약간 이지 콘서트 한번 해보고 싶다. 이에이에스와이 이지 콘. 괜찮은데? 프로듀서의 마음으로 괜찮은데요? 이지콘. 오, 근데 진짜 이 지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약간
예쁜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티켓팅은 not easy. 아, 여신님 이번 시즌 보고 왔는데. 코코는 코딱지콘입니다. 저 포함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사실은 언니들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셔. 정휘 오빠 거 보고 왔어요. 제가 서경수 오빠, 정휘 오빠, 태화 오빠, 진태화 오빠, 지숙 여신 언니, 풍래 오빠. 이렇게 봤나? 나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기억난다. 꿈결에 실어 보내 줄게요. 이건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옛날에 콘서트에서 한번 했는데 CJ 언성 콘서트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봤어요. 보고 왔어요. 예은 루시. 정은 언니랑 예은 언니 하는 거 보고 왔어요. 그대가 보시기에 딴따다다다다. 율동이 굉장히 깜찍하던데. 제비꽃, 동백꽃, 수선화, 매화 이건가? 그 보면서 휘 오빠 가사 정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겠다. 하나 놓치면 끝난다 이 노래 이런 생각했는데. 산딸기, 삼버치, 산더덕, 삼뽕 대박. 장군님이 살아계셔. 너무 웃겼지, 그 씬. 아니, 엘사 볼펜을 그냥 제가 손님이 끌어줘서 땅에 톡 떨어뜨렸는데 날아간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 너무 잔인하게. 키스미도 항상 긴장하는 노래죠. 다행히 한 번도 실수는 없었어요. 그 공연 중엔. 이번 시즌 아이다도 봤죠. 인스타에 제가 올리지 않아도 조용히 제가 다 보러 다닌답니다.
배고파. 자야겠다. 배고프면 자야지. 공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자극도 받고. 나그 장면 너무 좋아해요. 낯선 하늘 아래 풍경. 원영아, 지금 2시 반인데 잠이 안 오네. 저 공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 못지않게 많이 보는 배우를 찾았어요. 송유택 씨. 유택 오빠 공연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심지어 낮 공연을 보고 와서 저녁 공연을 하더라고. 체력이 정말 대단해요. 아, 남자 이지수예요. 저보다 더 심해요. 코제트 그리와요. 그래요, 맞아요. 창문 노인 이거 보시고 보고 밤꿈 맞아. 그날 내가 밤꾸면인가 그랬거든요. 대박이라 그랬어, 진짜. 신개념 종일반. 저도 근데 낮 공연을 하고 밤 공연을 보러 간 적은 있어요. 그래도 보는 게좀더 쉬우니까 체력이. 근데 하고 공연을 보고 하러 오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 친구 맞잖아요. 롯데월드 인정. 그날은 좀 체력이 있었어요. 조한나는 체력적으로는 힘들지가 않아요. 좀 뭔가 이게 노래가 어려운 거지. 영국도 똑같이 힘들구나. 낮공하고 해떠 있을 때 퇴근하는 기분이 짱이에요. 직장인 같은 느낌 뭔지 알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먹기 전에 들어가는 기분. 공복 30분 아침 산책. 저 오늘 공복에 15분 뛰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빈티지 후니님, 왜 자꾸 인사하는 거야? 카톡해, 오빠. 아니, 제가 유산소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 밤에 끝나고 피곤함이 있죠. 근데 또 끝나고 나오면 새벽 공기가 아니라 그냥 밤 공기? 헬스장 말고 주변에 저기 산책로 뛰었어요. 저 성북천 뛰었어요, 성북천.
배는 고프긴 한데 꼬르륵 소리는 아닌데. 아닌데. 그 정도로 배가 고프진 않아요. 마음의 소리. 아, 진짜 아니에요. 꾸르륵 소리는 안 났어요. 아, 근데 이제 좀 자야겠다. 2시 40분이다. 3시 다 돼가네요. 제가 창가 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바깥 소리가 좀잘 들리나 봐요. 다들 나무 천사가 뭐 가사를 모르겠네. 가사를 모르겠어. 따란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 따라라란 따라라라라 이 노랜데.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했죠, 라이브. 아, 그것도 들려? 아, 왜 이렇게 잘 들려? 간지러워, 여기. 임준혁, 오빠. 앉아? 아, 이거 어차피 2분 남았대요. 이제 딱 1시간 채우고 끄면 되겠다. 1분 53초. 근데 막상 이렇게 시간 남았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 아, 갑자기 이제 사랑 고백 타임인가? 사랑해요. 갑자기. 화장 지운 건데요. 국란스. 라이브 한 시간이나 했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심심해서. 왜 여기 들어와서 시비를 거는 거야, 오빠? 저 내일 밤콩 보러 가요. 낙곡 말고. 어? 49초. 47초. 아, 리얼 안순이가 왔네요. 네, 밤콩 보러 가요. 그럼 더해요. 주무셔야죠. 안녕. 언영아, 잘 가. 지금 봤대. 야, 이거 1시간밖에 못 한대. 지금 18초 남았어. 안녕. 빠이빠이. 또 만나요. 안녕. 2초, 1초, 안녕.